스케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직선, 곡선, 그리고 홀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우선 직선을 클릭해서 이 작업 평면으로 마우스를 가져오니까 스케치할 평면 또는 도형의 면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평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 클릭, 클릭 하게 되면 이 직선이 이어지면서 계속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다 그림을 그리고 이 끝점, 처음 시작했던 점과 끝점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닫힌 면이라고 하죠. 이 선들이 하나의 닫힌 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선을 클릭하고 여기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렇게 클릭 클릭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이 숫자가 나타났을 때 50 이제 원하는 치수로 클릭해서 작업하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60 길이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50 엔터. 그리고 이제 나는 얘를 이제 닫힌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내고 싶다 하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V를 체크를 클릭하게 되면 작업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닫힌 면을 그린 거고 여기는 이렇게 선이 됐잖아요. 선. 자, 앞에서도 했지만 돌출입니다. 돌출. 돌출 같은 경우에는 돌출시킬 평면. 이렇게 닫힌 면이죠. 닫힌 면을 선택해서 돌출, 미리 보기. 적용하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선이잖아요. 선은 사실 돌출을 할 수가 선택이 안 되죠. 없습니다. 돌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선은 지금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제 직선을 해봤다면 요 옆에 있는 곡선이죠. 곡선. 곡선 역시도 이제 클릭을 하면 스케치할 평면 또는 도형의 면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일단은 바닥면을 클릭을 해서 역시나 클릭 클릭 이어가게 되면 아까의 직선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자유로운 곡선의 형태의 모양이 이제 클릭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점을 닫으면 네, 하나의 면이 형성이 되죠. 계속 기준 작업 평면만 클릭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자, 여기 클릭을 다시 해볼게요. 곡선을 선택을 했는데 스케치할 작업 평면 혹은 이 도형의 면이죠. 면. 면. 자, 이렇게 있는 도형의 면들을 선택을 하면 그 면을 기준으로 자유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나면 원래 기준 작업 평면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한 2D 모양이 이 면, 도형의 이 면을 기준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닫힌 면, 면을 가진 경우에는 자, 돌출을 해서 면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지우고 앞편에서도 했지만 이 돌출에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생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여기 이미 도형이 있기 때문에 얘는 빼기로 바뀝니다. 적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도형이 빠지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도 이제 클릭해서 시작하는 점을 클릭하고 끝나는 점 클릭해서 이렇게 이 시작점과 끝점을 중심으로 호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을 2D 스케치로 사용해서 지금 이제 3D 모형을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닫히게 되면 하나의 면을 생성을 하고 그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직선도 그렇고 곡선도 그렇고 만약에 선분이 닫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 상태로 남아 있으면 얘네가 이제 익스트루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에 두께를 주고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오프셋입니다. 오프셋.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닫힌 거, 열린 거 모든 직선에 다 2D 스케치에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프셋을 클릭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닫힌 이 3 모양의 2D 스케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플러스 값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로 라인이 생기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으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이렇게 도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잘리는데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 제가 아까 그림 그린 거에 요거에 같은 너비로 생겼는데요. 이 오프셋을 닫힌 직선이 아니라요, 이렇게 길다란 직선에다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플러스죠. 얘 두께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해서 플러스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살이 입혀진 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을 우리가 아까 했던 익스트루더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곡선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곡선 역시도 오프셋을 통해서 이 기준 곡선에 의해서 약간 두께를 이번엔 얇게 줘볼까요? 2죠, 2. 그럼 전체 두께는 지금 이제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용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면이 생성이 됐고 이 면에 대해서 돌출을 시키는 겁니다. 적용. 자, 그러면 직선을 이용해서 만약에 간단한 모델링을 만든다 하면요, 핸드폰 거치대 있죠. 네, 핸드폰 거치대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기준 선을 그린 다음에 옵셋을 주는 거죠. 옵셋을 5, 미리 보기, 그다음에 적용.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돌출을 이용해서, 면을 돌출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물론 이제 핸드폰의 무게에 견딜 수 있게 이 각도나 길이가 조금 더 정확한 게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직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직선에 오프셋 두께를 준 다음에 그 두께를 돌출해서 모델링, 2D 직선의 스케치를 이런 방법으로도 3D 도형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영상에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